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26명이 탄 관광선이 침몰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6명은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어제낮 1시 18분쯤 일본 홋카이도 시레토코 반도 앞바다에서 한 선박이 해상보안청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엔진이 멈췄고 뱃머리 부분에 물이 차 가라앉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이 배는 선체가 30도가량 기울었다고 회사에 통보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대 65명을 태울 수 있는 이 배는 해당 지역의 경치나 불곰 등 야생동물을 구경하는 관광선입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아이 2명을 포함해 승객 24명과 승무원 2명 등 모두 26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해상보안청과 자위대 경찰이 헬기와 순시선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파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되기 라이그라이 해상보안청은 오늘 새벽부터 다시 수색에 나서 남성 7명, 여성 3명 등 10명을 발견했지만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구명복을 입고 있었다며 남은 실종자 16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人命救助を最優先に関係機関が全力を挙げて捜索救助活動を行ってまいります。 해상보안청은 사고 해역이 조류가 매우 빠른 데다 암초가 많은 지역이어서 선박이 파도에 휩쓸려 좌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